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조재우가 나와서 2승을 챙긴 NH 노역카드 그린포스가 지금 또 여자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하나카드 하나페이를 상대로 지금 2대입니다. 마민컴과 무라트나지 초플로의 대결로 5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사실 마민컴이 하나카드 하나페이 저는 나와서 항상 또 잘했었는데요. 항상 7세트의 사나이로 활약을 했었는데 네. 자, 오늘은 5세트 나왔습니다. 자, 마민컴 선수는 또 두드려치기로 가네요. 일단 공격은 두드려치기, 하나카드는 비껴치기입니다. 네. 일단 초클루는 앞선 세트 나와서 몸을 좀 풀었고요. 마민컴은 오늘 또 첫 경기예요. 그런 부담감이 있죠.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선수들이 테이블 위에서 한번 또 연습해본 것과 안 한 건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 자, 3뱅크인가요? 자, 옆돌리기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3뱅크가 자신 있는 거죠. 됐어. 이거서 몸 풀고 있었나요? 계속 자리 있었죠? 몸이 완전 풀린 상태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좀 고민되거든요. 3뱅크가 좋게 서 있긴 하지만 옆돌리기도 또 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을 먼저 치는 상황을 노릴 때도 있는데 자신 있는 거예요, 3뱅크가. 얼마 전에 그 작은 폭을 성공해 가면서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짝 지금 득점이 되죠. 네. 자, 다음 배치가 근데 어렵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자, 종단 형태인 것 같아요. 단단으로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오, 이거. 자, 이게 행운의 득점이 건드려주고. 아하. 와, 이거 득점 못 때려면 입이 좀 벌어질 뻔했습니다. 아마도 저렇게 이렇게 많이 빼려고 한 건 아닐 것 같고 네. 이렇게 단단 장 형태로 보려고 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임팩이 강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빠져서 네. 이제 한 번에 단단 단 형태로 또 진행이 됐죠. 네. 아, 지금 그 볼이 움직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잖아요. 네, 꿈틀꿈틀하죠. 그렇습니다. 자, 초클루. 자, 교차를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내공과 일목적구. 제가 이제 그저께 초클루 선수가 하나카드 선수들의 경기를 이제 해설을 하면서 초클루 선수 느낌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질 자체가 뭐 지든 이기든 득점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워낙에 구질이 좋다 보니까 점차 상승 곡선을 타고 갈 것 같아요. 초클루 선수 느낌이 이제 완벽하게 PBA에 적응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네. 대회전. 자, 이 공의 힘이 어떻게 될지 올라오면서 득점이 네, 좋아요. 네, 지금 하나카드 하나페이 입장에서는 초클루가 살아나주면 응유엔과 웅유엔 선수가 조금 부진할 때에도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초클루 선수야 워낙에 프로 이전에 대단한 선수였고 네. 프로에 와서도 잘하는데 이제 적응이 조금 덜 됐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응이 거의 완벽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배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어떤 선택일지 세워서 갑니다. 오. 자, 이거는 네. 이제 득점이 실패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대 수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조재호와 응유엔과 웅유엔 선수의 앞선 3세트 세트 초반 분위기랑 좀 비슷한 점수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NH 노역카드 그린포스가 그 세트 첫 이닝을 다 4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뒤돌리기로 가볍게 득점. 그리고 옆돌리기. 뉴욕컵 선수들을 보면은 몬테스 선수만 조금 안 그런 편, 근데 몬테스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남자 선수들이 정말 쉽게 시원시원하게 칩니다. 네. 뭐 조재호 선수 뭐 마찬가지, 조재호 선수가 대표적이고 마민껌 정말 대표적이죠. 이렇게 쉽게 시원시원하게 치는 거. 뭐 오성호 선수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팀 컬러가 그렇습니까? 네. 자, 7대2로 앞서 나갑니다. 5세트 마민껌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앞돌리기 대회전, 이 목적골을 찾아가죠. 오, 이거 야, 이게 이게 짧게 빠지네요. 마민껌이 들어갔는데 조재호 선수가 좀 약간 황당하다는 듯한, 아,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저렇게 네 오라 초클루 네 초클루도 좀 기세가 좋은데 상대가 기세가 더 좋으면 또 이게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돌리기로 점에서. 자, 그 다음 배치도 뭐 물론 난이도는 있지만 형태가 나와 있는 옆돌리기 혹은 비껴치기 둘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옆돌리기를 많이 가는 배치고요. 왼쪽으로 옆돌리기. 초클루의 옆돌리기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득점 네. 잘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옆돌리기인가요? 자, 옆돌리기는 옆돌리기지만 1목적구와 1목적구, 2목적구 간의 키스도 중요하고 네. 내공과도 진로를 바꿔놓는 게 좋아요. 와, 자, 키스는 기가 막히게 뺐는데 각도도 좋습니다. 이런 예리함으로 뭐 키스를 빼는 건 김군 해설위원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아, 어렵죠. 상당히 아, 뭐 키스를 안 나게 된 거는 치는 거는 네.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내공의 각도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거죠. 키스가 안 나는 거야. 뭐 얇게 치면 뭐 키스 안 납니다. 네. 저렇게 키스 빼는 거 두세 번만 보여주면은 그 모르는 사람들끼리 경기할 때는 좀 무섭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앞돌리기로 짧게 예리하게 떠올리죠. 좋아요. 초클루의 컨디션도 대단합니다. 마민껌의 기세도 대단한데 초클루도 충분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오늘 두께 감각이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치가 만들어졌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만들어지죠. 그렇죠. 장타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다만 브릿지가 좀 불편하네요. 아, 이목적구 때문에 네. 상황을 좀 잘 이목적구 돌려냈고요. 네. 자, 5점 기록하면서 하이런. 자, 조금 불편한 브릿지인데 저런 또 불편한 브릿지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또 프로 선수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편한 상태보다는 좀 불편한 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지금 초크루 선수의 다음 배치가 지금 다 멈췄잖아요. 지금 네. 다 멈춘 이유가 다음 배치 때문이에요. 너무나 좋게 포지션을 만들어냈는데
아 그러네요. 지금 네. 파란볼 때문에 파란볼이 좀 안 좋게 맞았어요. 좀 제한적으로 배치가 만들어졌고요. 얇게 공략해서 자 아, 되나요? 네. 아 맞았어요. 8대 7. 투수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마민컴의 기세 지금 2이닝이에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아 이거는 보기만 해도 불편해 보이는데. 네. 와.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또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기울기도 괜찮고 일목적구를 도톰하게 쳐서 일목적구가 횡단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고 내공이 자연스러운 득점을 만들어내면 또 한번 포지션을 노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성공. 좋아요. 지금 또 한번 또 숙제가 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두껍게 공략을 해서 앞돌리기. 네, 각본 없는 드라마. 오늘 경기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이 잘 안 되죠. 네. 또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각본과는 또 약간 다른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자, 근데 지금 가마치기인가요? 직접? 아, 감았어요. 어? 회전이? 아. 각본은 드라마라고 했는데 그 각본 가운데 하나 공통적인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응우엔코 국내 선수가 여전히 NSC 노카드 그린포스를 상대로는 약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 네. 네, 초콜로가 오늘 잘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1승밖에 없다는 거 참. 1승 9패. 네. 1승 8패였나요? 9패였나요? 9패가 된 거죠? 이제 1승 9패가 된 걸 겁니다. 네. 자, 되돌아오기 선택인가요? 두께가 그쵸. 그러네요. 되돌아오기죠? 코너 탔어요. 네. 좋아요. 브라보. 네.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한 큐면 이 두 선수가 박빙이 아주 멋진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데 세트의 주인공이 누군지가 가려질 겁니다. 네. 자, 오늘 배치는 난해합니다. 안쪽 공간에서 뭔가를 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바깥쪽으로 가려고 보면 비켜치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수비가 안 되는 비껴치기이기 때문에 자,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옆돌리기인가요? 파란볼의 오른쪽 옆돌리기인가요? 아, 이 두께를 해내겠다는 겁니다. 회전도 주고 쳐야 돼요, 이거. 오. 아하.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쉽게 하시니까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공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보기에도 어려운 배치예요. 그럼 어려운 거잖아요. 네, 정말 네. 어려운 배치인데 아, 그걸 마민컴 선수가 해냅니다. 아, 아, 이 두께를 두께도 두께지만 두께도 두께인데 네, 네. 지금 무회전으로 칠 공이 아니거든요. 네. 회전을 적어도 원팁 정도 갖고 가야 되는 공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운 배치였는데 잘 쳤습니다. 그리고 자 뒤돌리기 요거 자 이거 힘이 대전으로 되나요? 와 아. 안 됐어요. 초콜릿자 9대9 동점 이제 두 점을 놓고 자, 두 선수가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 네. 승부는 이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죠. 결국은 이 두 선수의 경기력 보면은 뭐 점수가 크게 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한두 점 차로 승부가 갈릴 텐데 실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승패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아, 보는 저희도 속이 타네요. 앞돌리기인가요? 네. 오, 오, 뒤돌리기로 갔네요. 뒤돌리기로 갔네요. 우와. 분명 처음 선택은 앞돌리기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치밀 엎드리기 전에 자신 있게 보냈을 때 각도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뒤돌리기 선택 정말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돌려냈고요. 네. 아, 저 상태에서 뒤돌리기 선택은 진짜 안 할 것 같은데. 야, 네. 잘 쳤습니다.
중요한 승부처. 자, 마민껌이 지금 3이닝에 9점, 3점 대 에버리지 기록하고 있는데 세트 포인트 박동희 대회전. 아, 잘 쳤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오, 네. 마무리가 됐어요. 진짜 이제는 다 적응된 그런 느낌이에요.